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성의 팩트체크 아나운서 하태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통학하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양캠 모두 버스를 이용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인문캠퍼스는 근처에 인접한 지하철역이 없어 버스를 이용해야만 학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경전철을 개통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증산역은 왜 명지대역인가부터 경전철 명지대역 소문의 진위 여부까지 하태성의 팩트체크에서 모두 조사해보았습니다. 지하철 역사명을 정하는 기준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옛 지명이나 법정 동명, 가로명을 기준으로 하거나 둘째,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셋째로, 이전에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된 주요 공공시설명을 기준으로 하거나 넷째, 지역 대표 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학교명이나 특정 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와 같은 특정 시설의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 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역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산역은 다섯 번째 기준에 의해 명지대의 인근에 위치되어 있다는 사유로 명지대역이라는 역사명을 변경하였는데요. 실제 증산역에서 명지대까지는 도보로 27분, 버스로 18분 거리로 인근에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많은 기관들과 연락해본 결과 경전철 명지대역 소문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증산역보다 더 인접한 곳에 명지대역을 신설하여 이 역이 포함된 서부 경전철이 개통될 계획이 있다는 정보인데요. 관련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 저희는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쪽에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자료상으로 확인했을 때는요, 이게 서부선이 2020년부터 24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나오세요. 날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뭐 언제 개통할지까지는 따로 나와 있진 않으세요. 서부 경전철은 2008년도에 최초 제안서를 접수해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세절에서 시작해서 신촌 쪽으로 지나서 여의도 지나서 누량진 쪽으로 빠져서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노선이에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그거를 10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이 선정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국토부 얘기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편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재부하고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서울특별시 10개년 계획은 올해 8월 달에 발표를 해요. 서부경전철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통과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어요. 피맥. 피맥에서 이 사업이 과연 민간의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적격한지 조사 중이고요. 그것도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7월에서 8월쯤에 발표가 또 나올 예정이에요. 네. 이번 하태성의 팩트체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경전철 개통 소식에 관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소문만 무성하던 경전철 개통, 서울시청, 도로교통공사, 현 서대문구 김영호 국회의원 비서실에 연락해본 결과 서부경전철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간 논의만 되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경전철 개설안, 이번에는 이 경전철이 적극 추진되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 학우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며 하태성의 팩트체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